일본 도심 외곽의 한적한 도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근처로 난데없이 박격포탄이 날아들어 차 후면 유리창이 박살이 났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었던 것은 70대 일본인 노인으로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려 길바닥에 납작 엎드렸다고 하는데요. 그의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친 생각은 혹시라도 전쟁이 난 건가?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알아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은 훈련장에서 자위대원이 발사한 길이 40cm, 무게 4kg의 실탄이 목표 지점으로부터 무려 1km나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도로에 떨어진 것이었는데요. 이 아찔한 사고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일본인은 이를 언론에 제보하고 당위성에 격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차가 달리는 일반 도로에 떨어진 박격포탄이었으니까요. 방위성은 피해를 입은 일본인은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뉴스가 보도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가 훈련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그 주변을 지나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일본인들 사이에 떠돌 정도거든요. 일례로 몇 년 전에는 기관총탄이 북은 가정집에 지붕을 뚫고 날아들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충격을 받은 두 가구는 아예 마을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훈련장 근처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 수 없으니까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된 방위성.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박격포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 변명했지만 자위대의 전력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위대가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는 일본인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일본인들의 무지를 이용해 요즘 일본 자위대와 정치권에서는 자위대를 이용한 일종의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지상 공격 능력 강화입니다. 일본은 섬나라 특성상 해군에 치중돼 있던 전력의 일부를 육군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전차를 비롯한 각종 신무기를 도입 중인데요. 얼마 전 일본 자위대는 일반인까지 초청해 모의 전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부터 연속으로 충원 미달을 기록 중인 일본 자위대의 모병률을 어떻게든 올려보고자 진행한 홍보 활동이었죠. 현재 자위대의 평균 연령은 36세 이상으로 같은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군의 경우 29세로 일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요. 수년간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위대는 최근 급여 인상, 입대 나이 제한 완화 등의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입대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22억 엔의 예산을 신규 대원 모집 비용으로 지출하며 일본 47개 도도부현에 모집관을 배치하고 고등학교를 돌며 채용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신문과 전철 내 광고를 하고 연예인들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자위대 체험을 방송하고 자위대 전문 잡지 마모로의 표지 모델로 제복을 입은 걸그룹 아이돌 가수를 쓰기도 하죠. 최근에는 모집 포스터에 유명 애니메이터가 그린 미소녀 캐릭터를 넣었다가 장난하는 거냐며 질타를 받기까지 했고요. 아무튼 자위대 모병을 위해 일반인까지 대거 초대해 진행한 전차 훈련. 그들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한 여성이 반쯤 채워진 샴페인 잔을 전차 위에 올립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전차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무슨 훈련인가 했는데 자위대는 과거 독일군이 공개했던 전차 훈련 영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모양입니다. 당시 독일군은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 위에 맥주가 가득 담긴 잔을 올린 채 전속력으로 달리는 실험을 한 적 있습니다. 쏟아질 거라 예상했던 맥주는 놀랍게도 거의 그대로였는데요. 독일 전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며 포탄을 쏘더라도 거의 오차가 없을 만큼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죠. 샴페인 잔을 올린 일본 자위대 전차. 드디어 출발하나 싶었는데 출발하자마자 잔이 쓰러지지 않나, 얼마 달리지도 않아 잔에 든 샴페인이 상당량 흘러내리고 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달리던 전차 바퀴가 분리되며 행사가 중단되는 참사까지 벌어지고 말았죠. 홍보는커녕 망신만당한 일본 자위대는 구경꾼들의 차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행사를 황급히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행사는 전 세계 밀리터리 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또 한 번 비웃음을 샀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강한 줄 알고 있던 많은 외국인들은 경악하며 이 정도면 군대가 아니고 동네 동호회 수준이 아니냐는 일침을 가했는데요.
이런 병사들로 무슨 훈련을 하냐부터 사전 점검도 하지 않고 전차를 운행하다니 간도 크다. 일본은 신무기를 살 필요가 없다와 같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위대의 인력난도 심각한데 기존에 있는 병사들의 수준마저 이렇다니 무슨 이슈만 생기면 자위대 타령을 하는 일본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편 해외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자주 모이는 커뮤니티를 비롯해 유튜브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전차 훈련 모습이 담긴 영상인데요. 한국이 만든 명품 전차 흑표 K2 수십대가 줄지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모습이나 강을 잠수해 건너는 훈련 장면은 보고 또 봐도 감탄이 나옵니다. 외국의 밀리터리 마니아들마저 한국의 전차 훈련은 세계 최고라고 칭찬할 정도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은 일본처럼 이벤트성으로 장난스럽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최고 전력을 자랑하는 기갑부대, 제7군단의 동계훈련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7군단이 동계훈련을 할 때는 훈련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어마무시한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훈련에 투입되는 장병수만 1,300명, 거기에 300대가 넘는 전차와 장갑차가 끝도 없이 지상을 덮곤 합니다. 땅을 흔드는 굉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진격하는 압도적인 광경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훈련에 임하는 군인들의 얼굴 표정입니다. 이들이 실제 전시 상황처럼 긴장하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 표정에서 느껴지는데요. 영상을 보는 저마저도 가슴이 울컥할 정도입니다. 공개 훈련은 주로 지상에서 달리며 포탄 사격을 하는 경우와 강을 도하하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최대 70km의 속도로 질풍처럼 달리던 전차가 갑자기 멈춘 뒤 표적을 여기저기 겨누는 훈련 영상을 살펴보면 흑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동작이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한 데다 거칠게 움직이는데도 표적을 향한 6.6m의 포신 끝은 흔들림이 없거든요. 육군 기계화 부대의 핵심 전력인 만큼 승무원 자격 심사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하기 때문에 이처럼 뛰어난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흑표로 강을 건너는 도하 훈련은 더욱 멋집니다. 잔잔하던 남한강 수면에 돌연 솟아오른 검은 물체가 순식간에 강을 가득 메웁니다. 남한강의 수심은 3m. 당당한 모습을 드러낸 K2 전차를 보니 지상에서조차 제대로 달리지 못하던 일본 자위대의 전차가 떠올라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훈련에 참여한 한 육군 장교의 하천은 장애물이 아니라 또 다른 기동로라는 자신감 넘치는 코멘트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영상을 본 일본인들은 외면하려 애쓰며 야후 재팬의 기사 댓글창에서 그래도 자위대가 최고지 와 같은 의미 없는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데요. 훈련 장면만 봐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우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해낸 명품 전차 K2.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정예 부대 대한민국 육군. 자주 국방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응원의 마음을 보태봅니다.